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도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오실 분이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신문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구세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죄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전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에 대한 내용은 2절 보겠습니다. 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23절 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크니까 이긴지라. 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 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자,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더두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사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야말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모자라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야말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보겠습니다. 23장 4절. 빌라도에게 대제사든가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겠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 신문을 해봤는데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뭐다 죄를 찾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빌라도가 신문하고 고소했을 때 죄가 없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나니 보라 저희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헤롯도 어떻게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강도들은 강도짓을 해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강도들이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면서 백부장도 예수님이 뭐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1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그곳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리마데 요셉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던 것은 이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강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란 대신 죽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을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3장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살인한 사람 강도들을 어떻게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15절 생명의 주는 죽이고 예수님은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진 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서 걷고 뛰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것 참미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전 밖에 있었다 그 얘기는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그것은 죄인이었다. 죄인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렇게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걷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그 앉은뱅이를 살렸다. 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앉은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고 살리신 그 이름이 오늘도 역사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앉은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실패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라도 미리 알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올려놓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느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보고도 못 본 척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로다 하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올려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졌던 상태 하나님 앞에 원수인 되어졌던 상태가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고 그 일을 이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우리가 제목을 삼으란다면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중심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23장 1절 보겠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지금 신문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고소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만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오도하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 얘기는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이사 로마 황제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공회에서 제목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아,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신문할 것도 없이 이미라도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이기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끌고 가고 나서는 지금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로마를 대항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정치적인 것을 인하여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정치적인 제목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로마 황제로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 밑에서 속국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내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는 죄가 없도다. 아니 이렇게 세 가지 죄를 가지고 로마를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빌라도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지라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자기네들의 갈등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나는 로마의 관리자다. 그래서 너네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자로 권세를 가진 대리자로서 예수님을 신문해봤지만 너네들이 고소하는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요. 31절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네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너네들이 끌고 가서 너희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을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가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인지는 그건 너네들의 문제니까
너네들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가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자로 오셨느냐, 그거는 이 로마의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하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고소의 내용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더 굳세게 힘있게 아주 능력있게 말하는 거죠. 저가 온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에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소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또 고소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뇨? 라고 뭐예요? 솔깃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7절 보세요. 갈릴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오니까 빌라도는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릴리에 누구냐, 갈릴리에서 왔다 이 얘기는 갈릴리의 가날은 누구냐, 헤롯의 가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쏠깃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에서 전가시키기를 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에 에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누가 왔어요? 헤롯이 와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니라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아주 너무너무 오래오래 기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9장 보겠어요.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막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과 이적을 막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만나기로 하네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나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관심을 갖고 있고,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네들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해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이적과 기적을 구하고, 예.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 가장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적인 그 부분을 추구하고 찾으나,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범주의 안에 속해 있다. 표적을 구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표적을 구하는 자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기는 마땅, 십자가를 거부하기는 매 일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류에 속해서 나누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자,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무엇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23장 9절 보세요. 여러 말로,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열심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헤롯이 많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궁금해서 묻지만 지금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침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고귀함을 당신의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헤롯의 자세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또 모여 힘써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잠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더 서서 힘써 고소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묻어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을 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합치는 겁니다. 헤롯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도다. 언제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일에 언제든지 용감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힘써서 거침없이 고소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빛난 옷을 입혔다 그 얘기는 빛난 옷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자, 부유한 자, 고귀한 자,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옷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죄인으로서 죽여야 된다라고 고소를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래 네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한번 입어봐라 그렇게 옷을 입혔다 그래. 그러면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게 되어지니까 강도를 높여서 예수님을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머 헤롯이 어쩌면 그랬을까, 대제사장이 어쩌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늘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뭐다? 서로 친구가 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였으니까 다윗이 뭐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세상이 분노를 해서 족속들이 허설을 경영하고 있느냐. 6절.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어떻게요? 헤롯이, 빌라도가,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나서서 관원들과 함께 모여 주 그리스도를 뭐다?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이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의 군원들이 관원들이 짜고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어떻게, 어디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거죠. 자,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면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기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볼게요. 에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달마다 외우기만 하면 뭘 것이냐 그 얘기하면서, 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많이 보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보고 선해라 착해라,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거 추구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추구하지 않겠느냐. 은혜 받으면 더더욱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예수 영접함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아시고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부족해도 하시고 못났어도 하시고 아팠어도 하시고 죄를 졌어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보다 은혜밖에는 없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봐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라도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 그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과 빌라도는 당일의 친구가 되어졌도다. 헤롯은 이방인이었고 빌라도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틈새 하나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원수의 관계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죽이자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가 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세상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다 죽이기로 하나가 되어진 상태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이니까 오늘 우리는 더더욱 결심할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5만 가지 다 주셨걸랑요, 그 주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두 가지 없는 부분만을 향해서 막 땡깡을 쓰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놓으시고 다 쏟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꿈을 꾸고 소망하는 그 삶을 이뤄가는 자가 성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므로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확인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